저희 지금 이제 부산 출발 직전인데 왜 사진 찍는 포즈를 하고 계세요 다들? 일단 저희 이제 출발 직전이라서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팀 비콘 하면 네.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출발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더팀 비콘! 화이팅! 화이팅! 오늘 행사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사비홀에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테이블 업체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할 용품들 다 내어놓은 상태고요.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천에서 1시에 출발해가지고 7시에 도착한 다음에 지금 업체들 부스 세팅을 하는 중이거든요. 오늘도 부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미있는 여러가지 생물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오늘은 천천히 둘러보면서 생물들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넵타일페어 오늘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줄이 상당히 긴데 저희가 빠른 입장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까부터 계속 표를 안아드리고 있었고 오픈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님들께서 안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확실히 피그미 다람쥐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항상 보면은 피그미 다람쥐들이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정말 귀여워가지고 저는 또 이제 도심 속 도마뱀에서 나오셨어요. 다양한 친구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크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예쁘게 보고 있는데 재밌게 할 만한 피부 톤이 상당히 이끼가 돋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약간 몸 전체가 흡착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진짜요? 그 옆에는 골든더스트 데이게코가 나와있는데요. 정말 푸릇푸릇한 친구들이라 보고 있으면은 한번 좀 꼭 키워보고 싶은 욕구가 되는 친구들이고 스탠딩 데이게코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진 모습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에코하트 아쿠아라고 정말 예쁜 사육장들을 만들어 나오셨거든요. 이렇게 실제 자연처럼 구조물들을 꾸며 놓으셨고요. 와,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동물처럼 생겨가지고 생물 키우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트 같은 녀석들, 저쪽에도 유트가 들어있네요. 네, 파이어 살라만다가 들어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애들 키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형 비마리움도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메스틱스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차와기코가 들어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해 주셨어요. 네, 저도 한번 이거 보니까 무형인 줄 알았는데 녀석이 살아있는 녀석이거든요. 색감도 되게 예쁘고 시선 강탈하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파우나 안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나오셨는데 여기도 상당히 예쁜 개체들이 많은 샵이거든요. 손님들이 자리를 메우고 계셔가지고 영상 찍기가 수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SNK에서도 나오셨어요? 이 녀석 뭐지? 아 진짜 연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게코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녀석은 상당히 특이하게 생긴 대게코인데요. 이름표가 안 붙어 있으면은 대게코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특이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다가스카르 벨벳기코인데요. 저도 이 녀석들은 사진으로 봐서 알고 있는데 정말 관심 있었던 종인데 혹시 요 기코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기코 찾아가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 쇼에 이렇게 식품점도 들어와 있어요. 핫도그라든지 타코야끼 같은 다양한 먹거리들도 나와 있고요. 이쪽은 또 저희가 이번에 포토존을 세 군데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무대 행사하는 자리를 숙소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사진 찍는 걸 되게 희망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공을들여 만들어 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생 내 것이라고 모델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저번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테라 사육장을 형성한 그런 포토존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스를 돌다 보면은 유독 감성에 빠지게 되는 샵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예쁜 사역장을 유명한 에코브릿지 사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부스를 보면은 예쁜 사역장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는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멋진 사역장들을 디자인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약간 좀 투박한 디자인들이 많고 좀 투명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제품을 원래는 이제 그런 제품류들 말고 좀 제가 원하는 이런 류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제가 하나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걸 다 디자인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제 하나씩 다 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디자인 고안부터 설계 제작까지 다 직접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용성까지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 직접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런 잘못된 점들과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네. 에코브릿지라는 상호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 네네네. 네,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에코브릿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에코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생태계와의 연결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로 회사명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상호명을 에코브릿지라고 짓게 됐어요. 혹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구상 중인 차기작도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 이제 렉사 사육장 그리고 부치루 사육장 말고 이제 기본적인 두자 세자 이런 자원조 사육장을 많이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지금 제작 중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 방식이랑은 같은 디자인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다른 형태의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자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고객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물을 어떻게 키우는 거는 이제 사육주의 마음이고요.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왕이면 이제 그런 작은 통이나 플라스틱보다는 좀 더 이제 내가 집에서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더 이렇게 실용적이고 집에 두었을 때도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사육장에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가 어떨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랩타일 페어의 쿠키 업체도 참가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이시는 킴스 쿠키와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사장님,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그러면 네, 가능합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쿠키들이 보이는데요. 요 쿠키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쿠키일까요? 이거는 미러미낭시에라는 빵인데요. 네. 이거는 미럼을 약간 형상화해서 만든. 아, 이게 미럼이구나. 네. 이 안에 혹시 무슨 재료도 들어가 있을까요? 홍사에는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걸 집어넣어 약간 내장을 보호하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쿠키들이 이제 랩타일 페어에 나오기 전에 이게 준비 과정도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네.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나오실까요? 하루하루 이렇게 다 일정을 짠 다음에 이거를 다 만들어 이게 유통기한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쿠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세요. 이렇게 다양한 쿠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니까 이렇게 생물도 같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이제 원래는 레드글랜트 벌레샵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약간 저기 품목을 좀 늘려서 이제 RG 엑소틱 스토어로 좀 업체명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비바리움이랑 병테라리움 등강류랑 소형 개코류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작은 애들 바이퍼다. 예, 이런 바이퍼 개코라던가 네. 이런 모어닝 개코 네. 브리딩을 해가지고 직접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등강류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전 등강류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되게 다양한 등강류가 많이 보여요. 이런 푸바리스 화이트 비존 종류도 어디 갔냐? 뭐. 아, 예. 여기 있고. 네. 얘네들 되게 예뻐요. 등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뭐 봉벌레 같은 게 사실
뭐 도망가거나 갑자기 움직이거나 물거나 뭐 고객을 뿜고 이런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이 되게 어린이들도 되게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들이라서 이런 데다가 넣고 키우시면 되거든요. 아, 애들은 이렇게 타고 못 올라오나요? 예, 벽을 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기 안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비바리움이 이제 물이 빠지는 비바리움이거든요. 이제 네. 하부에 보시면은 물이 빠지게끔. 아, 저기 다 돼 있네. 해놔가지고. 네. 비바리움에 있는 이 식물이랑 생물들이 좀 물로 인해서 유지가 되게끔 좀 디자인을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 네. 친구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게 이제 화이트 샤크라는 사실 공벌레 중에서 최소 사이즈의 그런 종류예요. 네. 보시면은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얘네들이 크기에 비해서 진짜 튼튼한 애들이거든요. 진짜 뭐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이렇게 업체로서 복귀를 하신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천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3월 중순 중으로 지금 이거를 오픈할 예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등강률을 보고 많이들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매장 찾아가지고 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피곤해 보이시는 김근 사장님이십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사장님. 밤새 뭐 가장 힘들어. 랩도 한 번에 안 나오면 이제 그때 죽으려야 돼. 아, 진짜 저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 성수행 잡때 25번이었어. 25번이요. 오늘 제발 3번 안 해, 제발. 저는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손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 부산 행사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가지고 마지막 행사인 랩도가 진행되기 직전이고요. 경매는 YYC 백부에서 제공해 주신 세이블 베이비 매치 하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손톱의 다른 친구들에서 제공해 주신 큐비 큐베이터 방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매 들어갈게요. 예고해 드렸던 세이블 크레스트를 뱉고 경매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만원에 요거 들어가실 거고. 상부 행사 경매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이블 경매이기 때문에 네, 약간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5, 4, 3, 누군지 알기 위해서 2, 1 없으시면 30 2만원 몇살입니다. 추가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이렇게 불깨코 기치스키크 마지막은 옆에 9개입니다. 대박.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게 혼자 남아서 혼자 된 거 처음이에요. 일단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맞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급작스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터뷰는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조만간에 또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대구에서 4월에 진행이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부 행사 넵타일 로또하고 경매 두 건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가는 시간도 길고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든 행사는 맞거든요. 그래도 부산 행사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업체에서 나와주시고 사실 1년에 3번 정도 부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재미있게 행사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다음 부산 행사가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다음 레타일 페어는 인천에서 열리거든요. 인천에서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